네, 오늘은 한나, 한나에 대해서 은혜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기독교가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것은 기독교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일반 무속은 그냥 뭐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천 년 전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살다 죽으면 몇천 년 후에 장경동 목사라는 사람이 한 시간 내내 수톤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상도 못했겠죠. 역으로 그렇게 이 얘기가 된다면 더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아마 아쉬움을 가질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의식하고 사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아무렇게나 살다 끝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식을 갖고 살자. 역사의식을 갖고 살자.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다짐을 합시다. 우리도 주부지만 역사의식을 갖고 살자.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죠. 엘가나. 네, 엘가나. 엘가나는 그냥 엘가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엘가나를 소개할 때 이름이 쭉 나오죠.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수배 현손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사람은 집안이 뼈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엘가나 하나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아버지가 나오죠. 그 집안에 뼈대가 있는 괜찮은 집안이다. 집안이 영 별 볼 일 없고 지역이 좀 괜찮으면 서울 사람 엘가나라 그러죠. 근데 지역이 나오고 지역도 없고 집안도 없고 그냥 이름만 툭 튀어나오면 뭐 내물기 없고 그냥 그 사람 하나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의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엘가나 괜찮은 남자. 여러분 이 다음에 저 사위를 볼 때 꼭 엘가나 같은 사위 보세요. 진짜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괜찮은. 왜 괜찮은지 이제 보면 아는데 자, 그 엘가나하고 결혼해 사는 한나. 그러면 한나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만나서 산다? 그럼. 그 시 안에요. 수천만의 여자하고 수천만의 남자가 섞어서 막 만나고 결혼하는 것 같아도 다 끼리끼리. 저는 그거 보고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절대 남편 흉부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웃겨. 우리 신랑 몰라서 그러죠. 아유, 웃겨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그런 신랑하고 사는 저도 웃겨요. 끼리끼리. 그래서 남편이 나쁘다는 사람은 여자도 나쁜 거예요. 남편이 좋다는 사람은 여자도 좋은 거예요. 왜? 끼리끼리 사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절대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일반적 지역마다 이 좀 그 언어가 좀 이렇게 다르죠. 지역마다. 근데 이 경상도 분들이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 말이 좀 이게 세고 막 확실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보 식사했어? 뭐 이런 말을 그냥 좀 가문나 그래요. 가문나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닐 텐데 안 먹었으면 막 알아서 해라 그런 느낌 같아. 느낌이 어휴, 우리는 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똑같으니까 산다고 먹었어 얘 이러면 얼마나 먹었다. 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같으니까 사는구나. 전혀 그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버릇해서. 예, 살아버릇해서.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부부는 되게 이렇게 끼리끼리 사르니 한쪽을 나쁘다고 하는 말이 결국 내 나쁘다는 얘기니 한쪽을 좋다는 말이 결국 내 좋다는 얘기니 우리는 그저 좋은 얘기만 하고 살자. 네. 할렐루야. 자, 이 괜찮은 여자 한나. 진짜 괜찮은 여자. 앞으로 며느리 볼 일 있으면 무조건 이런 여자 보세요. 괜찮은 여자. 진짜 괜찮은 여자. 그런데 이 괜찮은 여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가 뭔가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아기. 그 흔에 터지는 뭐 아기를 하나 못 낳는 거야. 어떤 집은 너무 많이 생겨서 탈인데
요즘은 왜 애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만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붕인나라는 스페아 여자를 하나 또 데리고 살았어요. 요즘에는 뭐 많이 어색하지만 옛날에는 뭐 아브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람도?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 지금도 어느 중국이 어느 부족은 뭐 그런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 이제 친정 동네에 가서 나 약혼했다고 그러고 자기 동네에서 건장한 남자, 건장한 남자한테 얘기한대. 나 약혼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들어가서 계속 잠을 잔대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아기가 생기겠죠. 그럼 그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를 다 가지고 시집을 간대요. 이렇게 웃어야 될 때 안 웃으면 내가 웃었더라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그 동네는 첫 아기가 신랑 아기인 집은 하나도 없대. 다 첫 아기는 어디서 나온 아기요? 친정에서. 친정에서. 그럼 왜 그 이상한 짓을 하냐 알아봤더니 이해가 되더래. 여자의 정조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런 큰 기계를 들여놓는데 시운전도 안 해보고 들여놓을 수 없다 이거지. 세상에 지금도. 그러니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왜 우리나라도 시바지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가를 통해서 야곱도 부인은 넷을 통해서 전부 보면 이렇게 스페아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를 본부인이라고, 이 여자를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첩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개 첩은 첩이라고 안 하고 첩, 녀 밑에 니은 이렇게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주 못됐어. 아주 못됐어. 이 분인나가. 예. 한나는 참 괜찮아. 근데 이 못됐어. 그러니까 첩이겠죠. 못됐어요. 왜 못됐느냐? 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은 그 아픔이 큰데. 참 이 엘가나가 왜 훌륭하냐. 한나에게 잘해줍니다. 잘해줘. 아주 두 배로 열 배로 잘해줘. 그런데 그것이 만족이 없어요. 왜? 애가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한나가 겪는 어려움이 분인나가 쳐받는 거예요. 자꾸 쳐받아. 내가 볼 때 분인나가 괜찮은 여자라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형님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착하고 또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꼭 아들을 주실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분인나가 권부인은 어디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막 쳐받아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막 그 아픈 문제를 가지고 그 고민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만약에 한나가 참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고민했다면 한나는 안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문제 앞에서 고민한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자. 시작.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냥 부거챙이 있듯이 하지 말고 막 뼈에 저리고 뇌 속에 골수 속에 채우듯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시작.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천재예요. 이렇게 따라서 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거시기 하자. 이렇게 되게 그러죠. 네, 아주 천재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공부하면 여러분 다 장학생 하겠다. 아이고, 머리가 열려버렸어요. 문제 앞에서 고민,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너무 고민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니까 암 걸려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뭐 하자? 기도하자.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새겨줘야 될 것 같아서. 5절 보면,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한나에게는 뭐를 줬다고요? 갑절을. 참, 그러니까. 보통 애 못 낳는다고 남자들이 여자 구박하잖아요. 그 못된 남자.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여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애 못 낳는 그 아픔 속에 거기다 구박해 뿌리면 어떡해. 뭐 못 살지. 근데 잘해주는 거야.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중요해. 여자가 그릇을 탁 깼을 때, 그릇을 탁 깼을 때, 아무 말 안 해도 여자는 자기가 자기를 혼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쳤지. 왜 이 귀한 걸 깼지? 이렇게. 그때 남편들이 반응이 괜찮아, 여보, 괜찮아. 그 가지고 그렇다, 이 사면 되지. 이 썩을 놈은 그릇은 왜 이렇게 약해요, 이거. 어? 괜찮아,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러면 얼마나 그 좋은 남편이에요. 대개는
아주 그려, 아주 부셔라, 그려. 어. 아주 부셔. 너 지금 살림을 하자는 거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은데. 깨어져 버린 그릇이 뭐가 중요합니까? 깨지기 전에 그릇은 중요하지만 이미 깨졌잖아. 중요한 건 그릇보다 아내잖아. 아내.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그릇이 저기 잘못돼서 그랬냐? 내가 다시 좋은 거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그릇은 깼지만 그 남편의 사랑에 내가 시집 안 하는 잘 온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남자가 흔치 않더라면 그런 남자가 이 엘가나가 그런 남자 엘가나가 참 좋은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 분이나 그를 격동하며 번민 기암지라. 예. 그러니까 한나가 9절에 기도합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하며 왜 그렇게 교회 와서 울고 짜고 그러냐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네가 그 입장이 돼봤냐? 말은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런 아픔 속에 있어봤냐? 귀먹어서가 아니라 내 이 답답한 심정을 통곡하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말을 바꾸면 미친 여자처럼 말을 바꾸면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 왠지 마음에 소원을 하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배팅이 뭐냐?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하트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날따라 또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또 울었어? 여보 괜찮아 괜찮아. 아, 그리고 그날 잤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기도하자. 다시 한번 시작. 문제 앞에서 기도하자. 자, 잘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하셨죠? 기도했죠. 힘쓰고 해서 기도하니까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표현할 때 산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산 넘어 산.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냐. 주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랬을까? 물론 잔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또 한 측면은 그냥 산 같은 문제가 기도를 막 하시니까 뭐 같이 바뀌어버려서 그냥 잔 홀짝 마셔버리면 되는 잔 같은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고 내가 커지고 문제를 놓고 걱정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내가 작아져요. 빨래가 수북이 쌓였을 때 자기가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어떻게 차이나. 아휴 세상에 빨래가 산더미요. 무슨 빨래가 산더미 뻥이지. 맞아요 틀려요. 집에 있는 옷 다 갖다 싸놔봐. 뭔 산더미 그저 묘지나 하나 정도 되지.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 빨래가 산더미. 그건 빨래가 산더미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게 막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강해 보세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너 빨래만 하고. 아이고 괜찮아 두바퀴 둥글리면 돼. 뭐가 두바퀴가 빨래가 빨아져. 수십 바퀴 돌아야지. 그런데 뭐예요 차이가. 똑같은 양을 놓고 내가 강하면 아 괜찮아 괜찮아 두바퀴만 돌리면 돼. 근데 내가 약하니까 빨래가 산더미. 그러니까 문제 놓고 기도하면 문제는 적어지고 나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적어지고 나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서 돕더라? 천사가 돕더라. 천사가. 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장 8절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을 뺏겼을 때 기도하니까 누가 나타나서 찾아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왕보고 돌려줘라 그랬죠.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쫓겨갈 때 광야에서 막 기도하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예. 그런 것처럼 요셉이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해버렸을 때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해결해 주죠. 기도했다는 구절은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 해결해 준 것 보니까 기도했구나 그걸 알죠.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요셉이 인격적으로만 훌륭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자, 그 대목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했더라면 괜찮을 것을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요셉이 아이고 나 참 세상에 믿을 게 사람이 아니구만
아니, 나 그 여자 참은 줄 알았더니 애뱉더라고, 애뱉더라고. 입만 뻥끗했으면 마리아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돌 맞아 죽었어.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마리아 돌 맞아 죽는 건 괜찮지만, 그 속에 누구 돌아가실 뻔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 잘 생각하세요. 요셉의 한 번의 실수가 온 인류를 멸망시킬 뻔했다는 거죠. 아담 한 번의 실수가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것처럼 요셉의 한 번의 실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다행스럽게 요셉은 기도로 이겼고 이긴 그것이 오늘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요셉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뭐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아니야. 그러나 나는 나로서 내가 미치는 행동 반경 속에서 기도하는 행동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국가적인 인물은 아닐지라도 가정적으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한 사람 기도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오늘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딱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랍니다. 사무엘.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 사무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 그런데 세상에 나는 이 한나가 진짜 훌륭한 대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젖을 뗀 후에, 그러니까 젖을 뗐다는 건 사무엘이가 몇 살쯤 먹었다는 거예요. 한 두세 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수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참 이 여자 괜찮은 여자인 것은 보통 이쯤 되면 이제 기도가 바뀌지요. 주님,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직 너무 어려우니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좀 미루어 주시옵소서. 보통 이게 자꾸 뿌리거든요. 근데 세상에 한나는 그냥 망설일 것도 없이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 그런데 그냥 아들만 갖다 드리기도 어려운데 뭐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에? 뭐까지? 세상에 수소 3까지. 요새 황소 한 마리 얼마요? 몇백만 원 한다고. 그러니까 아들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수소 3까지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입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한나같이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같으면 기쁘겠어요? 막 짠하겠어요? 그렇지. 막 짠한 게 아니라 막 속이 쓰리지. 드린다고 해도 주여 받으시옵소서. 만변하기 전에 고등을 낼 텐데 이 한나는요 세상에 고대목이 훌륭해.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참 중요한.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어때요? 막 즐거워. 아니 저 웃기는 여자예요. 그죠? 아니 아들 바쳐놓고 뭐가 그렇게 즐거워?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쓰린 마음으로 드린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즐거움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한나는 엘가나가 잘해주는 것보다도 사무엘이 잘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이 원체 컸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기쁨 깬다 안 돼. 남편의 기쁨 깬다 안 돼.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 그런 믿음의 소유자기에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은 남편이 잘해주면 막 홀딱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어떤 여자는 막 자식이 이뻐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막 이렇게. 그런데 한나는 자식도 남편도 귀하고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최고다. 그게 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 신앙을 표현한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같은 거지 그렇습니까? 여호가 아무리 나의 목자라도 신앙이 잘해줘야 되고 또 애들이 공부 잘해야 되고 그래야 좀 만족하나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나 한나는 자식 좋지요. 남편 귀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세상에. 그런데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거기다 주부를 띄워놓고 시편 37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경지에 딱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시편 37편 4절을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여호와로 기뻐하면, 그러니까 누가 기뻐해야 돼?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은 또 내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도 내가 기쁘고 소원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좋으신 분이요. 네. 세상 임금은 그러죠. 세상 임금은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나 나라의 절반이 되어주겠다. 그게 세상 임금이요. 세상 임금은 자기를 기쁘게 할 때 소원을 들어줘. 그러나 주님은 나를 기쁘게 하려 말고 네가 나로 인해서 기뻐해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목사가 원하는 교인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을 즐겁게 하는 교인이 아니야. 정말 목사님이 원하는 교인은 목사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교인,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교인,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요 목사님 때문에 살맛이 나요. 최고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보다 더 수준 있는 것이 저는 목사님 때문에 기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죠. 지금 한나가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 5절 봅니다. 2장. 다시 돌아가서 2장 5절.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다. 누구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얘기예요. 자기. 잉태 못하던 여자가 몇을 낳았어요? 일곱을 낳았다. 한나가 일곱을 낳았다. 세상에.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박수쳐서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 내 평생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기도했더니 누구를 줬어요? 사무엘을.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몇을 줬다? 일곱을 주셨다. 세상에. 21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라니라. 세상에.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주님. 아들 하나 주신 것 다시 그렸더니 낼름 받아먹고 이 딱 씻는 분이 아니라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곱게 키워주시고 그 뒤로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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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누가 예수 잘 믿어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 잘 믿어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과정의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믿음 떠나 잘된 사람 없고 믿음 안에 안된 사람 없다. 시작. 믿음 떠나 잘된 사람 없고 믿음 안에 안된 사람 없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세상에 아들 열을 일곱을 다 주셨어. 자식을 일곱을 다 주셨어.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그리고 한나가 기도 가운데서 이런 멋있는 기도를 해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해서 뭐를 받았죠? 아들을 받고 아들을 드렸고 다시 일곱을 낳았고 뭐 이렇게 한나는 그래. 근데 이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였어요. 엘리. 엘리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홈리요 하나는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하고 한나하고를 제가 비교해보면서 너무 충격받은 게 있어요. 너무 충격받은 게. 자, 지금 한나는 꽉 뜯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계속 한나는 뭐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뭐하셨나 봤더니 1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날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적 의자에 앉았더라. 앉아 계시더라고 의자에. 그래서 이제 3장 2절을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난번에 앉아 계시더니 이번에는 누워 계시더라고. 앉았다 뒀다 앉았다 뒀다. 4장 13절을 가봤어요. 4장 13절. 그랬더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겨 자기 의자에 앉았고 이번에는 또 다시 앉으셨더라고. 그러더니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구라. 이 어른은요 어떻게 앉았다 뒀다 앉았다 뒀다. 내가 볼 때 앉았느니 기도하겠어. 누워있느니 기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셔? 앉아 계셔 누워 계셔 기도하셔.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딱 나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병마가 등타는 걸 막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걸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은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나는 잠을 자더라도 내 영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자, 그런데 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란 말이요. 불량자요. 제사를 멸시 여기고 성전에 수종되는 여자들하고 간음하고 개판 5분 전이야.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찾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엘가나, 한나, 아빠, 엄마, 애들 이렇게 이 집은 가족이게 정상인데 이 집은 누가 없어?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된 건지 없어. 제가 추측한데 엘리 제사장 부인은 일찍 죽은 것 같아. 저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가정에서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 엄마가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아. 이거는 자신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편도 그래. 남편도 처음에는 뭐 집에 들어올 때 막 씩씩하게 들어. 야! 너 어디 갔냐? 여보! 막 이렇게 씩씩하게 들어와. 이거 처음 들어올 때 신혼에는 40 넘어 보세요. 남자들 들어올 때 그런 기대기 다 어디로 갔는지. 엄마 있냐? 그런데 남편이나 애들이나 엄마 없는 집은요 텅 빈 것 같아. 엄마 찾아와 빨리 엄마 찾아와. 뭐 찾아와봐야 별것도 없는데도 막 찾아오라는 거야. 응? 엄마가 없으면 그 자리가 너무 공간이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 어디 때요? 그럼 어디 잔치집 갔더라. 그래 가면 우리 어머니 뭐 하냐면 이제 막 음식을 다 이렇게 부친 걸 막 방바닥 가려놓고 이렇게 접시에 담으니 우리 어머니 그 가운데서 고고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딱 나타나면 나는 40년이 지났어도 그 모습 잊혀지질 않아. 그 어머니의 그 얼굴이 우리 아들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제 호주머니에다가 그거 막 고구마 붙인 거 동태 붙인 거 막 이거 완전 여기다 담으면 불량식품 되거든요. 왜냐면 한 송일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해서 이게 얼마나 포켓트가 더러워. 막 양쪽이 불러오게 뭐라 그러냐. 다 먹으면 또 와. 다 먹으면 또 와. 그래갖고 이놈을 가지고 꺼내서 먹으면 막 거기 먼지 붙여가지고 막 걸어가지고 그 어머니의 모습 우리 아들아.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어른이 돼서 인생을 살다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슉슉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다 잊어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그때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봤더니 고향이더만. 고향. 여러분 참 노래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노래는요 참 신비한 겁니다. 세상 노래든 찬송가든 참 노래는 신비해. 하여튼 노래는 신비해요. 뭐 노래 그런 노래 있죠. 세상 노래지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해요? 고향이 그립더라고. 그래서 나는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곳인 줄 알았어. 내가 태어난 곳 아니야. 나는 그때 깨달았어.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고 내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곳 그곳이 고향이더라고.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더라고 내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더라고 내가 무덤으로. 왜 나와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만난 수십 수백만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주간이면 사람을 수천 명씩 만나는데 내가 친한 친구도 많고 은사도 많고 뭐 교인도 많고 선배도 많고 후배도 많고 친한 사람은 그 수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가고 싶은가?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하,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고 내 어머니가 있는 곳,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내 평생에 나를 가장 사랑해준 어머니가 있는 곳, 그곳이 고향.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어버린 사람은요 고향이 죽은 거야. 내가 내 자식의 고향이다. 시작. 내가 내 자식,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괜찮아. 나나 죽어 천국 가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은 영원히 고향을 잃어버리고 무덤을 고향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누를 여러분이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죽으면 안 돼. 엄마는 죽으면 안 돼. 아파도 살아있어야 돼. 하여튼 똥을 싸서 막 벽에다 발르더라도 엄마는 살아있어야 돼. 엄마는 죽으면 안 돼요. 나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고향이라는 사실을. 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아서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다 큰 다음에 돌아가신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은 내가 어른이 됐기에 고향을 좀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어렸을 때는 못 이길 고향을. 그래서 엄마는 죽으면 안 돼. 아주 같이 버텨야 돼. 내가 우리 애들의 고향이다. 내가 우리 애들의 고향이다. 20살, 21살, 22살 먹은 애들 다 군대 가면 우정의 무대 그런 거 할 때 보세요. 막 웃고 울고 막 하다가도 끝날 무렵에 가서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생각 참 다 울어 애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가를 알았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쁜 놈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향이 두 개가 있구나. 육신의 고향은 어머니요 내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구나. 우리 주님 계신 곳.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주님에게 가는구나.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래 고향이 하늘나라인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 부인 엄마만 살아있었더라고 해도 홈리와 피나스가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어머니 없이 사랑 없이 큰 애들의 잘못된 타락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더군다나 엘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굳이 내가 찾아보니까 집안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없는 집안은 안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되고 왜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라기도 보다도 남편과 자식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힘들어도
도망 가지 마세요. 요즘에는 가끔 도망간대, 엄마들이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 그리고 빨리 도망 나온 여자들은 돌아가. 빨리 TV 보고 도망 나온 여자 있으면 빨리 그만두고 가. 집에 들어가. 당신 하나 편하고 또 불편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과 관계된 남편과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돌아가세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혼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하지 마세요. 우리 두 주먹을 푹은 쉽시다. 내 평생 이혼은 안 하리라. 시작. 내 평생 이혼은 안 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안 엇가시지 않네. 좀 더 세게 했으면 좋겠구만. 응? 내 평생 이혼은 안 하리라. 내가 그 얘기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왜냐? 우리나라 이혼율이 계속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혼한다는 건 남편이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관계는 좋았다, 싫었다, 싫었다, 좋았다 그러는 거야. 그 고비만 넘기면. 그 고비 넘기면 또 좋아져요. 이제 이혼하면 더 좋은 남자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 처녀 때 만난 남자가 이런데 이제 애기 둘 난 여자를 어떤 좋은 남자가 오겠소. 목사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혼자 사는 거 반절만 노력하면 둘이 살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세 번째, 애들은 어떻게 할겨? 애들 사별은 애들은 곱게 커도 이혼은 애들은 어렵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을 애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생이 한없이 즐거운 게 아니여. 이제 40대 이혼하면 인생이 부부가 한없이 부부가 아니여. 여러분 50대 후반으로 가면요 부부가 친구예요. 무슨 부부가 한없이 부부가 아니여. 그냥 부부로서 이제 친구같이 사는 거요.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도 없어요. 그까지 그 한 10여 년 찌릿찌릿 하자고 무슨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런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하자 말이야. 그래 지금 참고 나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신랑하고 사느라고 애썼다 하고 칭찬 듣는 게 낫지. 이력서에 이혼했다는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무슨 잘한 일인가? 아우, 목사님 그러면 진지하게 가르쳐 주시지. 이미 우리는 갈라쓴 걸 어떻게 해요? 빨리 잘못됐다 하고 들어가. 그냥 빨리 들어가. 하고 염치 없어요.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갖고 목사님이 중계 좀 다시 해서 들어. 못 들어가요 목사님. 거기 그냥 벌써 누가 꿰차고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근데 참 우리 주님은 멋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주님은 절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한 것은 이혼했다는 사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혼하지 말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건 잊어버려서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회개하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요. 이혼 수턱에 한 여자가, 수턱에 재혼한 여자가 한 고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여자는 낭비력이 심해서 헤어졌더니 어떤 여자는 너무 지질이 꼽재리 또 헤어졌더니 어떤 여자는 너무 또 돌아다니면서 어떤 여자는 너무 집에 꼭 막 집안 귀신처럼 그냥 막 빙빙빙이 돌고 내린 결론이 뭔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지금 신랑하고 붙여줬겠어. 그냥 참고 살아.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만 더 길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참고 살아. 엄마가 없는 공간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집안이 이리 엉망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안이 엉망되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져가지고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홈리와 비누아스 죽고 엘리는 놀래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한 사람이 사명 감당 못하니까 나라까지 숙박되고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해. 제가 왜 수턱에 많은 것 가운데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인물을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물이 일내고 인물이 일내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져가는 가정 한 사람 잘 돌아 살고 아무 문제 없는 가정 한 사람 잘못돼서 배려버려. 정말 어려운 가정 한 사람 바로 서니까 나라가 살고 정말 좋았던 나라 한 사람 잘못돼서 배려버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이 나라 꼭 잃어버렸을 거 이순신 장군 한 사람 바로 서니까 그냥 세상에 나라가 살아버리잖아요. 참 이순신 장군 참 그 예수를
몰라서 그때 복음이 없어서 그랬지. 착한 괜찮은 사람이야. 애국자야 진짜. 에?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일본이 배가 200척이 쳐들었을 때 우리나라 배 12척밖에 없었대. 세상에.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뭐라고 했냐. 해상은 포기하고 육지에 불러들여서 싸우자. 그때 만약에 해상을 포기해 육지로 불러들였으면 육지는 뭔 힘이 있어. 나라 그때 뺏겼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순신 장군 임금에게 쓴 편지가, 임금님 아직도 배가 12척이 남아있고 아직 이순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나이다. 상감마마 한번 저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수락해서 믿어줬더니 세상에 12척 가지고 140척을 부셔버렸어. 여긴 도대체 일본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거요.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버린다니까. 너무 놀래서 그냥 놀래서가 타이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희생해서 나라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은 아주 이순신이면 아주 막 그냥 알러지가 있었대. 이순신. 생각해보세요. 12척 가지고 140척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내건 희생이 이 민족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에. 자, 세월이 지났어요. 쭉 넘어갑니다. 7장으로. 2절 보면 괴가 기아리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은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속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은혜 받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지를 가래요? 할렐루야. 이거 사모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자, 그러니까 3절. 사무엘 이스라엘 온족속에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5절. 사무엘 가운데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이고, 이 집은 맨날 집안이 뭐만 해? 기도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가 별거요. 기도가 별거요. 왜냐? 내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기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문제 앞에서 한나가 고민하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사무엘도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뭐해요? 기도하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기도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기도로. 할렐루야. 네. 울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도가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근데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 금식하고. 금식. 밥을 안 먹고 그냥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금식도 중요하지만 회개도 중요하지만 금식과 회개와 기도가 일직선상에서 만나면 이건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금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금식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주고 있는 거 그게 되는 거죠. 기도가 마음대로 됩니까? 벌써 기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기도를 힘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 이루시려고. 자, 그러니까 어떤 증후군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는 몰라도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떤 기도가 되거들랑 그 일을 미래를 여러분이 알아맞추시길 바래요. 예. 자꾸 건강 기도가 되거든. 아, 내가 몸이 아프는 모양이구나. 자꾸 물질 기도가, 아, 물질이 어려운 몸이야. 그러니까 여기 기도를 보면서 미래를 분석해가는.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났어요?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전쟁이. 세상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버려요. 전쟁이 나버렸어요. 전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밥 먹고 정치를 싸워야 되냐. 그건 인간적 생각이었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준 감동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을 넘어가세요. 9절. 이런 기절 초풍을 노릇 좀 보세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쌓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집은 엄마는 뭐 드렸어요? 수소셋. 여기는 뭐 드렸어요? 어린 양. 그냥 이 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말하자면 작정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소를 잡아서 감사하고 양을 잡아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바라버렸어요? 우레소리. 우레소리를 확 바라니까 막 블레셋이 망해버렸어. 얼마나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 2장 10절에 보면 아까 사무엘 엄마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 우레로 저들을 멸하시리라.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 어렸어.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을 우레소리로 멸할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기도가 될 때 내뱉은 말들을 잘 기억해 두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뭔 일을 이루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게 그러니까 왜 그 허구많은 것 중에 어떻게 전쟁에 이기는 것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우리 소리냐 말이야.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뭘로 멸해요? 우리 소리로. 신기하잖아요. 어떤 아기가 8살 먹었는데 가슴에다가 손수건을 달고. 손수건을 왜 달아요? 꽂아가려고. 가끔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심심하잖아. 그냥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오는데 땅바닥에 개미가 막 수천 수만 마리가 막 이렇게 있어. 근데 보니까 흰 개미하고 붉은 개미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딱 봐도 아 개미 전쟁 났구나 그걸 알았어 이렇게. 근데 어디가 우리 편이요? 하얀 개미가 우리 편이잖아. 붉은 개미가 저쪽 편이고. 예,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아이고 붉은 개미가 하얀 개미를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속이 상해버렸어. 이것들 봐라, 이것이 왜 우리 개미를 잡아먹죠? 그럼 그냥 화나니까 고추를 내놓고 오줌을 붉은 개미다 싸버렸어. 그러니까 붉은 개미는 갑자기 뭐가 난 거예요? 홍수 난 거예요. 홍수다 하고 다 떠내려갔대. 그래서 하얀 개미가 이겼대.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개미는 생명이 걸려있는 전쟁이지만 개는 오줌만 싸줘도 개는 개미는 홍수인 것처럼 우리는 생사가 달린 문제지만 하나님은 기침 한 번만 해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생사의 기로에 섰지만 하나님은 으흠! 이렇게 한번 해주면 원수막이 놀래 도망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자,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 이 넓은 세계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는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존재 가치가 있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애도 못 낳는 여자.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여자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모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넓은 우주에 엄마하고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존재 가치도 없어요.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민족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것 같은 한 여자, 한 남자를 통해서 민족을 살려내듯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 한 명이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한 분이 산들 뭐하며 죽은들 뭐하겠어요? 집사님이 산다고 해서 서울시내가 복잡해지고 집사님이 죽는다고 서울시내가 한가해집니까? 표도 안 나. 관계된 남편, 자식,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은 좀 가슴 아플지 몰라도 집사님 모르는 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나는 존재 가치도 없어. 나 하나는. 그런데 내가 뭐 했다? 기도했어. 갖고 아들 하나. 그게 무슨 존재 가치가 있어. 그러나 그 아들이 기도했다. 존재 가치도 없는 엄마, 존재 가치도 없는 아들이 같이 기도할 때 뭐가 살아버렸다? 민족이 살아요. 누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이것이 한 여자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존재 가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삶에 실천할 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 민족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 이유가 있는 그런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섬기는 투명한 기업 크리스탈 성구사 협찬입니다.